나오나? 아, 들어오셨다. 하이야. 아이, 아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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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잘 지내셨나요? 하이요, 하이요. 야우, 일요일. 잠시 심심해서 켜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 이거 소라또 오시잖아. 어머, 알아보시는구나. 쓰라, 마스크 안 내려줄 거야. 오킨 라이브 이런. 안녕하세요, 옥누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상 재밌게 잘 봤다고요? 여러분, 오늘 오킨 유튜브 업로드된 거 보셨나요? 간만에 브이로그 올렸다리. 저도 누나 보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시작해요. 화이팅! 진짜 화이팅입니다. 턱이 더 날카로워지신 것 같아요. 지금 장난 아니에요. 방금 운동하고 왔거든요? 요즘 턱이 지금 아주 베이기 일보 직전이라디. 응? 베이기 일보 직전이다리. 로고 진짜 센스 있죠? 이거 누가 만들었게요? 이거 누가 만들었게요? 내가 만들었다리. 아이디어는 오빠가 내줬고요. 만든 건 제가 만듦. 예쁘죠? 이거 솔랑. 마스크 콧날이 찢어진 것 같다고요? 장난 아니죠? 오늘 엄청 짧게 할 거예요. 심심해서 켜봤어요. 아, 저 오늘 완전 하체 부시고 왔습니다. 사실 부셔졌어요. 영상 다들 보셨나요? 우리 사촌 오빠들 브이로그 보고 오셨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일요일이신데 뭐 하세요? 일요일인데 다들 집에 있는 거임? 어제 방송 잘 봤다고요? 어제 방송 다 잘 보셨나요? 뿌잉. 개찐따 같아. 누나 살 빠졌다리. 근데 아직 정체기다리. 오늘 선생님이랑 그 중간 점검 했거든요. 오늘 PT 수업 받고 왔는데 제가 정체기라 그러니까 정체기면 운동량을 늘려야죠. 이래갖고 식단을 다시 짜주시고 이제 더 각박해지는 삶을 살게 될 것 같아요. 심란합니다. 이제 한 50일? 바디 프로필 50일 남았거든요. 그래서 50일 동안 제가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응원해주세요, 좀. 감사합니다. 뿌잉! 일요일이라 하체 운동하고 왔어요. 익스텐션 미쳤어. 나도, 저도요, 저도요. 하체 운동하고 왔어요. 퀸하, 퀸하. 옷 이쁘죠? 이거. 뭐 따로 홍보를 많이 안 하고 그냥 뭔가 홍보 너무 많이 하면 좀 취지가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조용조용히 하고 있는데 이거 예뻐가지고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입고 왔어요. 바디 프로필 뿌십니다! 제가 뿌셔질 것 같습니다! 어제 울어서 눈 부었다고요? 어제 제가 좀 많이 울었죠.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 때문에요. 힘! 응원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생각보다 제 그 팔로워분들 중에 다이어터분들과 헬창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피드백도 많이 주시고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크크크크 꽝꽝 울었다. 병민이 울었다. 오늘은 병민이 생일. 우, 우, 우. 어제 많이 울던데 찐따. 오킹 찐따. 라벤더 키우는 중인데 잘 나올까요? 우와, 나 저도 식물 키우고 싶은데. 식물도 재밌겠다. 그게 나야. 빠둠 빠두비두바. 어, say hi. 나만 저질 체력 인가리. 저 요즘 그거 타요. 그 헬스장이 바뀌면서 인클라인 머신이 있더라고요. 지금 헬스장이 좀 더 크고 365일 24시간 헬스장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시설들이 다 엄청 좋아졌어요. 원래는 그냥 일반 런닝머신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그 인클라인이라고 이렇게 경사져서 이거 런닝머신 탈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되게 짧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궁둥이 쭉 빼면서 이렇게 등산하듯이 올라가는 건데 그거 30분 타잖아요. 그럼 땀이 주룩주룩 난다리. 그래갖고 그거 해가지고
뭐지? 헬스 하체 50분 뿌시고 그거 30분 하고 오늘 왔다리. 그러고 와가지고 아까 그 제가 식단 올린 거 보셨어요? 저 요즘 야채 안 먹는다고 혼나가지고 야채 믹스도 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식단 너무 잘한 것 같아가지고 자랑하려고 올렸어요. 그리고 막 하도 소스 이런 거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같이 해서 올렸습니다. 뭐야, 침대에서 뒹굴거리다 키님 라이브 뜨길래 왔습니다. 저도 뒹굴거리다가 이제 일어났어요. 저랑 같은 라벤더 색깔의 옷이네요. 예쁘죠? 이거 보라색이에요. 좀 보라색 좋아하거든요. 운동은 하기 싫다리. 나도 하기 싫다리. 손에 커플링이냐고요? 이 검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거 망원에서 5,000원 주고 산 건데요, 제가? 진짜 열심히 한다리. 근데 전에 헬스쌤이랑 지금 헬스쌤이랑 비교를 하면 지금 전에 헬스쌤은 저한테 진짜 자기가 하는 PT 하는 여자애들 중에 진짜 식단 제일 열심히 하고 제일 잘 지키고 막 칭찬을 엄청 해주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선생님은 약간 정색하고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그 바디 프로필 왜 했어요? 약간 뭐 소스 찍어 먹었다 그러면 그런 걸 왜 먹어요? 막 치팅데이 한다 그러면 그런 걸 왜 해요? 약간 아, 무섭다리 맨날 혼난다리 오늘도 먹는 거 다 알아요 막 이러면서 제가 정책이라 그러니까 먹으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저 진짜 선생님한테 보내드리는 거 말고는 크게 많이 안 먹는데요 이러니까 완전 정색하고 몸무게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며 정색했다리 무섭다리 근데 제가 애초에 그 상담받을 때 제가 그렇게 말하긴 했어요 뭐지 최대한 나를 좀 휘어 잡아줄 수 있는 무서운 선생님이었으면 좋겠다고 근데 너무 무섭다리 당근과 채찍 운동하려고 건강해야 한다리 그런 선생님이 자극을 많이 주셔서 더 제대로 할 수 있긴 한다 저도 근데 좀 지금 PT쌤이랑 조금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살 너무 많이 빠졌다 조금씩 사라진다 아직 많이 남았다리 너무 슬프다리 눈이 반짝반짝 거린다고요? 아닌데 나 아직 글리터 안 발랐는데 본격 화장 방송이나 해볼까? 없나? 여기 없네 화장품이 없네 헬초리 맞으시네 헬초리 귀엽다 후회하고 있어요 저 여기 이거 보이세요? 여기 보면 이거 완전 팔꿈치처럼 생긴 거 이거 있죠? 저 이거 고구마 찌다 이렇게 됐어요 완전 다이어트 하려니까 아주 힘듭니다 힘들어 헉 원래 약속이 있었는데 약속을 생각보다 빨리 가야 되겠군요 10분만 있다 갑시다 출발 약속이 있어요 오늘 운동복 사러 갈 건데 저 레깅스가 엄청 커진 거예요 그래갖고 아프겠죠 이거 진짜 아프겠죠 레깅스 오늘 어디서 사지? 나이키 아니면 어디 사지? 레깅스를 조금 예쁜 거를 사고 싶은데 혹시 레깅스 괜찮은데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솔란트는 레깅스가 아쉽게도 없답니다 바쁜 여자 덜덜 노노 잘 안 나가요 라방 끝나고 시험 공부해야 시험 기간이죠 저도 시험 기간이라 오늘 갔다가 금방 돌아와서 과제해야 돼요 아디다스 나이키가 국룰 지금 있는 게 나이키인데 크거든요 뉴발란스 레깅스 엄청 이뻐요 저 뉴발란스 있어요 나이키가 근본 맞아 근본 언더아머는 아직 제가 3대를 치지 못하기 때문에 입을 수 없습니다 아쉽습니다 레깅스는 아디다스? 아디다스 괜찮다리? 하하하 고민보스 고민보스 뉴발 후리스랑 맨투맨 사는데 바지도 사고 싶다리 요즘 뉴발란스가 잘 저 막 신발도 사고 요즘 그랬거든요 아 뉴발란스가 진짜 이쁜 것 같아 우와 오킹이다 우와 동기다 안녕 안녕 어 소리 안 들리는 거 소리 안 키신 거 아니에요? 레깅스는 잘 모르는데 저는 나이키 그래서 오늘 약간 나이키 각이긴 해요 지금 나이키 잘 입고 있는 게 좀 커져가지고 지금은 3대 측정 못해요? 아 지금은 막 그런 저 이거 샀어요 이거 샀음 이거 헬스 스트랩인데 이거 안에 있는 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헬스 스트랩 샀다리 아디다스 한 표? 아디다스 안 사면 울 거다리? 울지 말라리 아 이거 오늘 보여드려야지 예쁘죠? 짜라란 짜라란 언더아머 입고 3대 500 쳐달라고요? 저 제 꿈이에요 이거 독도 로고예요 여러분 오늘 독도의 날인 거 알고 계신가요? 독도 로고를 이게 솔란트 로고를 독도화 이렇게 한 거예요 쉐어링 로고 너무 귀엽죠? 다 이쁘죠?
오늘 그래도 약간 이거 입었더니 이게 벙벙해 보여가지고. 원래 진짜 저 여기 완전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여기 막 쇄골 다 나오고 지금 장난 아니에요. 저 여기 어깨 빵빵해가지고 가뜩이나 어깨 근육 많은데 지금 운동해가지고 어깨 장난 아니거든요. 방안 치우고 옆으로 싹 밀고 방송하시는 거죠? 정답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킹 영상 재밌으니까 오킹 영상 재밌게 봐주시고요. 쫀득님 방송 켰다. 중계 벤인데. 저 유일하게 방송 그 뭐지? 그거 뭐지? 알림 해놓은 사람 쫀득님 오킹 둘밖에 없어요. 오킹보다 어깨 넓은가요? 비슷할걸요? 비슷해요. 타고난 걸 어쩔 수가 없어요. 싸움 이기냐고요? 저 사실 오늘 여기 찍은 영상 있거든요. 근데 너무 막 진짜 괴물처럼 나와가지고 안 올리긴 했는데 이거 보여드리고 싶다. 여기 지금 이렇게 볼록 나오고 있어요. 브이로그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 브이로그 되게 재밌어요. 그거 약간 그 자막 달까 말까 고민하다가 여러분들이 누가 병철이 오빠 목소리고 이런 걸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좀 열심히 다뤄봤습니다. 어떻게 괜찮았나요? 영상 다들 보셨나요? 왕재밌죠? 네, 가끔씩 뭔가 건수가 있을 때마다 재밌는 거 올리고 있는데 그래 나름 재밌습니다. 가끔씩 하니까 재밌습니다. 크키키키키. 내일 학교 가는 대신 가달라리. 나도 학교 가야 된다리. 키키키. 꼭 볼게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여러분 왜제 식단 올리는 거에 댓글 많이 안 달아주세요? 저 솔직히 좀 서운하거든요. 왜안 달아주시는 거예요? 셀카 올리면은 잘 올려주시면서 왜 식단에는 댓글 잘안 달아주시는 거예요? 말좀 해보세요. 달아주세요. 키키키. 그 자막 제가 다는 건데 재밌지 않아요? 오킹 나올 때전 그냥 돼지입니다. 이런 거. 약간 저희 센스를 담아보았습니다. 서운하시라고 그런 거라고요? 성공하셨네요. 식단 스토리로만 올린다는 거 아닌가요? 원래 그랬는데 오늘 좀 칭찬받고 싶어가지고 댓글로 칭찬받고 싶어서 올렸는데 댓글 많이 안 달아줘서 좀 서운하다리. 머리 길렀다리. 저 염색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나 이제 나가야 돼. 빠르게. 여러분, 저톤 다운하거나, 이거 지금 뿌염 이만큼이나 나왔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염색을 해서 지금 갈색 머리를 유지할까요? 아니면은, 톤 다운을 해가지고 조금 차분한, 이렇게 차가운 도시 여자 같은 스타일로 바꿔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지금이라도 달고 올까요? 지금이라도 달고 와주세요. 어떻게 하죠? 뭐가 나올까요? 염색 너무 고민이다리. 아니면 약간 붉은기 들어간 색깔도 좀 있거든요? 지금 고민 중이에요. 누나 솔란트님 네벌 플렉스 했어요. 우와! 감사합니다리! 진짜, 어떡하지? 와, 이렇게 의미가 있다니. 차도녀 덜덜덜 톤 다운 약간 지금 톤 다운으로 마음이 조금 기울기는 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거든요. 도시여자는 안 되는 것 같다고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염색을 다시 하라고요? 감사합니다. 고민해보고 나중에 염색하는 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차도녀에 웃으시는 거죠? 제가 차도녀랑 좀잘안 어울리나요? 요즘 앞머리 지금 많이 길러가지고 여기까지 많이 길러서 이렇게 고데기 해가지고 이렇게 넘긴 거예요. 이렇게 요렇게 까마도 하고 싶다리. 일단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짧은 근황과 소통을 좀 하고자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켜봤는데요. 다들 여러분 10월 25일 오늘은 오킹의 생일이자 독도의 날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약속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여러분들 다 같이 인사해볼까요? 안녕. 다시 한번 안녕. 안녕. 부끄럽다리.